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북한이, 아니, 한국이 북한을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닮아가는 것 이게, 북한에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수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군방 왔을 때요.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을 너무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대통령 욕하는 재미에 사는 나라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였냐면, 야,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을 한 번도 욕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한, 칭송, 무한, 존경, 무조건 모든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그냥 자고 깨나면 뭐합니까? 자고 깨나면 대통령만 욕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나? 이게 정말 참으로 신기했다는 거죠. 신기했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 힘이었고 민주주의에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수령이라고 너덜거리는 인간들이 무슨 한갓 백성보다 더 못한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별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우상화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에노하이님 오래간만에 고맙습니다. 예. 아유 이게 뭐 구독자들도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도 안 들어오시는데 또 2만 원까지 봐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는데 발전한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뭐 정말 한심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데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말이죠. 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살면서 이해를 하게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3.15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하야하신 데 대해서 막뭐 독재자니 뭐 부정선거 막 욕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는 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할때 철저하게 승복하고 물러나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요. 아주 이상해졌어요. 최근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이 이제 이게 개정이 된다 그러죠.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의 의중이라는 거잖아요. 문재인의 의지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북교류협력국 법 개정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한국에 내려와서 기업 활동을 한다. 그리고 영리를 취한다. 그리고 북한 기업에 한국인들이 채용돼서 일할 수도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예?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막 짓밟을 텐데, 그거 괜찮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개정안을 문재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 독자노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의 독자노선 때문에
문재인의 독자 노선 때문에 이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백주대낮에 막 이렇게 지금 막 바깥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증권, 대한민국의 채권, 토지권, 에너지권, 지식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무슨 지식재산권이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다 공유하겠다는 것은요. 삼성전자의 기술을 북한하고 막 같이 섞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냐 말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나온 것도 문재인의 의지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에 파워 인터뷰라는 것이 실렸는데 여기에 하재주라고 하는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도 뭐냐면 이 탈원전이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서서 원자력 관련 기관까지 환경단체가 장악하고 탈원전만은 고역할 수 없다는 비상식이 대통령의 뜻으로 통용이 되면서 과학적 사실이 감성적 선동에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계속 지금 탈원전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최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을 받아들였는데 이 태양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태양광은?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 보면 그 태양광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모르죠. 올해도 이제 이 태양광이 얼마나 이 태풍에 또 많이 날아갈지, 얼마나 많은 그 민간 피해를 불러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광이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농터를 썩게 만들고, 거기 그이 중금속들이 막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농터를 썩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중금속이 유출돼서 그 물이, 그 땅에 스며든 그것이 이 강하천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온몸이 쑤시는 중금속 중독 병이 있죠. 그런 병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을 고수하고 탈원전을 실천하는 게 그것도 문재인의 의지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재인 수령